이렇게 노래하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어린이가 노래했던 것과는 많이 분위기가 다르죠. 네. 집 나가기 싫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갔다가 다니면서 보면 역시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떠나야지 다리가 떨리면 못 간다고요. 네, 그래서 가슴 떨리는 그 젊은 시절에 여행을 많이 하고 돌아다녀도 다니면서 보면 역시 집이 최고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집에 들어오면서 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집이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집에는 인격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닮았다는 이야기는 유전자를 물려준 아이가 나와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닮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집도 내 유전자를 닮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이 똑같다 할지라도 성품은 타고난 대로 다 다르죠. 쌍둥이조차도 성격이 다른 이유가 바로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가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아파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유전자 역시 사는 주인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전자를 닮은 사람이 주인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 격하게 환영하고 반겨주는 거예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아시죠? 강아지가 집에 들어온 주인을 얼마나 반겨주는지, 아이가 회사에서 출근했던 아빠를 얼마나 반겨해 주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집도 그렇게 사람을 반기기 때문에 내가 나갔다 들어올 때 역시 집이 최고야 라는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반겨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집이 어느 날부터는 나를 반겨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집이 아프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아프면 누가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귀찮잖아요. 심지어는 가족이 와도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몸이 아프면 모든 게 다 귀찮아요. 집도 그렇게 아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가고 전문의를 찾아가듯이 집도 우리를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집이 어떻게 아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집은 사람을 닮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해부학적으로 인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통별이 있어요.